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기 모이는 찍어보기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짠, 꿈뻑꿈뻑.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여기 보이는 짜자잔, 우리 육지거북이들이에요. 자, 굉장히 이쁜 우리 육지거북이들이 오늘 곤충화문에 왔는데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우선 다섯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네, 얘는 왜 이렇게 발발거리니? 야, 자, 굉장히 귀엽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면은 체리풋이라는 육지거북이에요. 짜잔, 안녕. 어떻게 보면 약간 닌자 거북이 같아. 닌자 거북이. 자, 등갑도 붉은 색깔, 배도 붉은 색깔, 얼굴도 붉은 색깔, 다리도 붉은 색깔, 다 붉은 색깔이 섞여 있는 이 체리헤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동해르만이에요. 이야, 넌 지푸라기를 왜 먹고 있니? 자, 이 친구는 사이즈가 한 30cm까지 크는데 소형종 거북이입니다. 소형종 거북이 동헤르만이라고 해요. 이야,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자, 그리고 이 친구는 호소필드 육지거북이인데요, 굉장히 작고요, 다 코도 20cm가 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북이 중 하나고요, 굉장히 저렴한 육지거북이죠. 그 다음으로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인데, 이 친구는 나중에 되면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많이 커지긴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진짜 귀엽죠. 등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순호공에 나오는 무천도사 같은 그런 이미지죠. 자, 그리고요 이 거북이는 마지나타라는 육지거북인데요, 자, 이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나타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보면은 개일 제일 귀여워요. 자, 아장아장, 안녕. 자, 눈망울 보여드릴게요. 눈망울이 진짜 초롱초롱해요. 초롱초롱. 육지거북의 매력이죠. 눈망울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아장아장 걷는 것도 귀여워요. 근데 이 친구들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육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얘들아 일로 모여봐. 헤이하자. 자, 헤이하자 우리. 자, 이 친구들 사육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는 체리헤드 육지거북이 이 친구는요 약간 습한 사육 환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닥재는 여기 보이는 코코피트 그리고 바크 등등에서 꾸며줘야 되고요. 그래서 뚜껑을 해주면 좋습니다. 뚜껑을 해서 습기 안 날아가게끔 해주면 좋고요. 여기 나머지 4개 동해르만이랑 호소필드랑 마지나타랑 뭐 여기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4마리, 이쪽에 있는 4마리는 건개형이라고 해서 어디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바닥재를 지푸라기, 키친타올, 뭐 고무패드 등등에서 해줘도 되는데요, 이 친구들을 사육통에 놓고 한번 제가 애호박이랑 치커리를 잘라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친구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넣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사육장으로 가자 얘들아. 가자 너희들도 가자. 배 왜 그러니? 가자, 마지나타에 가자. 아, 짜잔, 제가 지금 칼이랑 도마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지퍼백이 들어있는 건 애호박이랑 치커리예요. 우리 육지거북이들이 거북이 사료도 먹는데요, 주식으로는 우리 애호박과 치커리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한번 사면은 약 2주에서 3주 먹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두 마리 기를 거니까 먹이를 조금씩만 해서 지퍼백에 보관을 하면 2주가량 가요. 치커리는 그냥 이 정도 반 정도만 그냥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애호박을 자르는 걸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이 지금 별로 없어요. 아, 이거밖에 안 남았네. 우선은 베이비들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작게 썰어줘야 애들이 굉장히 잘 먹겠죠. 자,
이 정도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채를 썰어주는 거예요. 채를 썰어줄 때는 좀 더 작게 한 이 정도로 잘라주면 육지거북이 베이비들도 잘 먹어요. 그리고 큰 사이즈 애들은 이렇게 잘라줘도 잘 먹지만 베이비들, 더 작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볼게요. 자, 오늘 애호박이 별로 없으니까 치커리를 많이 해서 줄게요. 사실 아침에 제가 굉장히 많이 먹였지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또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들고 가서 밥을 한번 줘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안녕 얘들아. 자, 제가 이게 준비한 이 치커리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은 우선은 체리헤드가 원래 여기 사육장이 아니에요. 원래 사육장, 체리헤드 사육장은 여기에 따로 꾸며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밥을 먹일 때는 한번 같이 넣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넣어주자마자 여기 체리헤드도 밥을 먹고 있고요. 자, 여기 동해르만 친구도 밥을 냠냠 먹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귀여워요. 수명이 굉장히 길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육 환경은요, 이렇게 지푸라기나 뭐 고무패드, 뭐 키친타월, 뭐 신문지 다 깔아주셔도 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UVB라는 램프고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UVB 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일광욕을 위해서 이걸 꼭 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얘네 육지거북이들 사육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를 써줘야 됩니다. 육지거북이들 온도는 최소 한 30도, 28도에서 30도 최소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핫스팟이 겨울에는 필수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육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다 건강한 개체들을 분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우선은 밥 먹는 거 좀 구경 좀 합시다. 오, 야, 호스필드도 열심히 먹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작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채를 썰어줘도, 이렇게 애호박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작게 잘라주면 좋고요. 오, 잘 먹었다. 오, 작지만 먹성이 굉장히 좋네요. 자, 야금야금 먹고 있죠. 자, 그리고 저기 보면은 잠자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잠잘 때는 은신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코코넛 은신처가 있고요, 여기 코코넛 은신처 큰 게 있죠. 밤 되면은 이제 램프도 끄고 제가 퇴근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애들이 다 들어가서 자려고 서로 이제 서로 이렇게 껴안고 자는 것도 있고 서로 붙어서 다닥다닥 붙어서 자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리고 제가 꾸며놓은 체리헤드 사육장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체리헤드 사육장인데 체리헤드는 지푸라기를 안 깔았어요. 약간 습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서 바크와 코코피트를 사용을 했고요. 램프는 이따가 틀어줄 거예요. 그래서 체리헤드는 다른 건개형 육지거북이랑은 다르게 사육 환경을 꾸며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얘는 지금 자고 싶은데 지금 여기 지푸라기 속에 들어가려고 저렇게 힘을 발악을 두는 거예요. 이 친구야, 바로 뒷다리를 힘껏 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호스필드 육지거북이도 얌얌 하고 있네요. 이 동해르마는 지금 한 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밖에 없는데 와, 지금 밟고 가는 거 봐. 인성 봐, 인성. 자, 욕을 많이 먹을 것 같네. 욕을 먹어야 오래 삽니다. 자, 와, 근데 진짜 다 계속 보면 알겠지만 여기 체리에도 있죠. 얘네 얼굴 되게 신기해요. 지금 잠자는 친구, 밥 먹는 친구, 어리둥절한 친구 왔다 갔다 하죠. 자, 해서 여러분들 곤충화문이 놀러 오시면 구경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사육 방법 궁금하신 점이나 뭐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